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렸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최 씨는 머그샷에 동의하지 않아 과거 사진이 공개됐고 범행 당시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도,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도 모두 과거 사진이 공개됐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상공개 결정 시점 기준 30일 이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공개 대상도 마약과 아동 성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하급심에서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왔지만 피고인의 불복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연됐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지 수사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 특히 여론의 좌지우지한 수사나 재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어도 가해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원종. 어제 이 시간에 신상공개 결정이 나오자마자 저희가 얼굴과 실명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최원종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진이 왜 공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제 경찰이 신상공개 직후에 공개한 사진. 자, 이 사진은 운전면허증, 3년 전에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라고 하고요. 이와 별도로 함께 이렇게 경찰 체포 당시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진까지 해서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경찰이 왜 이 사진을 공개했는지 이유가 알려졌죠? 맞습니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최원종 본인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서 검거 당시에 촬영된 사진을 대신 공개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요, 이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라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촬영도 하지 않는다. 강력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에 얼굴이 식별 가능한 저 사실을 대신 공개하게 된 건데요. 이런 결정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머그샷도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냐, 흉악범에게 이 촬영 선택권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양지인 변호사, 그래도 이제 무고한 시민이 살해가 되고 많은 부상을 입었어요. 최원종한테 머그샷 찍어라 그래서 최원종이 싫어요 그러면 응 알았어 이러면 끝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도 사실 사진도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취득을 한 이후에라도 제3자에게 제공을 할 때에는 역시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그샷을 내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이렇게 본인의 수영 번호를 들고 찍은 그런 머그샷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역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도 존재를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머그샷까지도 어떻게 할지 부분을 편입을 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정권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예규라든지 조금만 손보게 되면은 사실상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좀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 봤을 때 이번 앵커의 픽의 소 제목이 범죄자에게 선택 촬영 선택권이 있느냐거든요. 선택권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일환이기 때문에 선택권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선택권이 없이 만약에 경찰 자체 내에서 공개를 하고자 한다라면 경찰 예규를 좀 손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제나 사실은 이제 법의 가치는 사실상 비례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 예방의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 우선시해서 사실은 이제 법을 손질을 하면 충분히 이것도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좀 고려를 한다면 이것도 머그샷도 대대적으로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최원종은 왜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걸까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피해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협조를 하기를 꺼려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충분히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피의자들에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재량권 안에 이 머그샷 촬영을 두는 게 적합한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외국처럼 일종의 정해진 지침으로서 머그샷 촬영까지가 뭐 연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측은 뭐 계속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신상 공개가 돼서 사진 나오면 맨날 나오는 게 실효성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조선 때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조선도 그때 주민등록증 사진하고 옆에 CCTV 사진을 함께 이제 공개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수정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종의 정해진 지침처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쨌든 여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도 기존에 있었던 신상공개 결정을 통해서 증명사진들이 공개가 되는데 그 증명사진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너무 많이 보정이 돼 있고 현재 있는 상태랑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진들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강력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 우려 또 이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 범죄 유형을 확대시킨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의 머그샷을 반드시 찍고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들끓고 있습니다. 네. 또 방금 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등 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 여러 사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현직 국회 내에서도 제출된 법안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좀 진지하게 이런 법안들에 대한 처리 속도를 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법무부라든지 과거부터 쭉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들을 취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방식의 여론이 들끓는 현재 상황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어도 범죄 유형을 확대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시스템 내에서 아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회가 조속하게 조금 더 논의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목구비가 담긴 얼굴 사진이 공개된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 강남 코인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5명과 과외 앱 살인 사건의 정유정에 이어 올해만 7번째 신상 공개입니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있는 증명사진과 함께 공개한 건 범행 당시 CCTV 영상 속 조 씨의 얼굴입니다. 최근 정유정 등 피의자들의 현재 모습이 사진과 크게 다르고 이조차 마스크 등으로 노출을 꺼리는 모습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잇따르는 문제 제기에 보완책을 제안했고 신상공개위가 자체적으로 CCTV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구금 당시의 모습을 촬영하는 머그샷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상으로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행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거셉니다. 공개된 모습이 과거 사진과 크게 다른 데다 지인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기 때문입니다. 전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처음에. 현재 법무부는 유권 해석을 통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만 현재의 모습, 즉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항 없이 흉악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 법조항 때문인데 피의자 동의가 쉽지 않아 오래되거나 보정을 거친 신분증 사진 등이 주로 공개됐습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의 전주환 때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동거 여성 살해 사건 이기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좀 애매해요. 공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이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공개를 결정했을 때는 공개의 결과를 최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야 할 것 없이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송원석 의원 등은 30일 이내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는 안을 내놨고 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은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간 법 개정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인권침해나 피의자 가족의 연좌제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범죄자 신상 공개 결정. 근데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겁니까? 최근에요. 최근에 정유정 엄청난 논란이죠, 지금요. 근데 이 사진 공개됐어요. 신상 공개됐다고. 근데 이러고 다녀요. 이거 못 건딥니다. 이거 모자고 보고 그냥 이러고 다닙니다. 그리고요. 고유정 아시죠? 이러고 다녔어요. 언론에 나오면 이러고 나오면 이게 뒷모습인지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요. 신당역 살인 전주환. 같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게 공개돼서 이 사진이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인죄 책방대 긴급적 하겠습니다. 수가.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를 긴급적 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테서 거부할 수 있고 체포장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다 안 했는데. 저쪽에. 사진 찍기가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선생님 이건 아니에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 신상을 공개하라는 건요, 많은 분들이 알아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거는 그냥 너무나 흉악하기 때문에 이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진은 옛날 사진, 뭐 거의 뭐 학교 다닐 때 찍은 듯한 사진들. 그리고요, 실제 이 사진이 공개돼도요, 지금 보세요. 마스크 쓰고 모자로 내리면요, 누군지 알 도리가 없어요. 저러고 나와요, 매일 언론에. 그리고 저걸 건들면 안 된다 그럽니다. 또 만지면은. 이거 신상공개 실효성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한이 영역들이 저는 흉악범에까지도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손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어떤 공식적으로 하나의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흉악범으로 신상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가장 최신의 머그샷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와 같은 그 이렇게 이동할 때 예. 기자들한테 했을 때도 수사관이 얼굴을 가렸을 때 마스크를 벗게 하거나 모자를 벗게 하는 즉 마스크나 모자를 쓸 수 없게 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예. 해줘야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고유정 머리카락 보세요 이러고 나왔거든요. 예. 이걸 예. 보고 많은 분들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했어요. 이걸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어떤 권한과 가치가 없는 권리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상 공개하기로 결정됐으면 예. 어떤 형태로든 마스크를 쓴다든지 머리를 저렇게 완전히 가린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하는 행위는 옆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예. 법원에선 교도관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줘야만 저게 실효성이 있고 또 사진도 뭐 최근 3개월 이내라든지 어떤 머그샷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섭 위원장, 체포되잖아요. 수감도 되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아무래도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사진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실제로 신상 공개를 했는데 누명이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잘못이 있어 보인다, 지금 혐의가 뚜렷해 보인다라고 해서 사진을 덜컥 공개를 했다가 알고 보니 누명이더라.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막고자 하는 게 사실 형사사법 제도의 발전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말하자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저 얼굴이 저 얼굴이냐, 그리고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공개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판이 못하러 공개를 하는 건가, 그런 그러면 도대체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대단히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머그샷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 아까도 우리 그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책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가해자를 공개하는 면도 이 형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예. 문제지만 그 반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지금 제도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지금 이 피해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걸로 예. 보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누구냐에 모든 전 국민 시선이 다 쏠려 있지만 사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제지 못한 관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